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뉴스타트의 근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자, 뜻에 반응한다. 뜻이 우리 뇌에 들어가면 뭐가 바뀐다? 뇌파가 변화한다. 그래서 이 뇌파가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키고 이 생체 전자파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핸드폰을 사용하면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직접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뜻이 유전자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문제는 선택이다. 무슨 선택? 좋은 뜻. 좋은 뜻. 좋은 뜻과 나쁜 뜻이 있다. 자,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엄마는 틀림없이 그 쌍둥이들을 사랑하지만 한 아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뜻을 받아들였어. 또 한 아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이 좋은 뜻이야. 근데 나쁜 뜻은 거짓입니다. 엄마는 분명히 걔네들을 사랑하는데 왜 한 쌍둥이는 사랑 안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알고 보면 선택입니다. 선택. 무엇의 선택이다? 그래서 좋은 뜻은 무엇이 넣어주는? 그러니까 좋은 뜻은 바로 뭐가 좋은 뜻이에요? 진선미. 선하게 생각하는 거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진선미가 합한 것을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나쁜 뜻은 뭐예요? 이거는 거짓. 그리고 악한 거. 얘는 더러움. 이것은 이기심이요, 욕심이요. 이것은 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근데 이 무조건적 사랑의 뜻은 결국 누구로부터 온다? 얘는 이것은 무조건적 사랑은 결국 뭐예요? 생명이다. 조건적 사랑은 이 뭐예요? 이 사망이다. 조건적 사랑은 왜 사망인가? 요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우리는 생명과 사망 이 둘 중에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다. 이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생명이다는 것은 충분히 설명이 됐죠. 그렇죠? 그럼 조건적 사랑은 왜 사망인가? 왜 우리를 죽이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 김정은이 같은 놈은 하나님이 죽여버려야 돼. 그런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조건적 사랑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착하고 김정은이는 죽일 놈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야. 그거는 내 쪽에서 볼 때 그런 거고. 그러나 이 온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김정은이가 더 불쌍하다. 네. 그렇죠. 와, 이상구는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해서 참 행복하고 유전자 켜지고 그런데 김정은이 쟤는 언제 무슨 병에 걸릴지 몰라. 네. 지금 풍전등화야. 네. 네. 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제일 걱정스러운 피조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조건적 사랑은 결국 누구 중심적이야? 나 중심적이야. 내 말을 들어줘야 돼. 안 들어주면 화가 나.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것부터 미워진다는 것부터 뭐예요? 유전자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적이죠. 뻔할 뻔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조건적 사랑의 생각, 조건적 사고방식과 조건적 생각이 옳다는 그런 생각과 사상과 이거는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돼. 그것이 오라. 그 두 오름에 지금 투쟁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 오름을 뭐라 그래요? 오름. 이것이 옳다. 옳다. 라는 것을 의의라고 그럽니다. 의의.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옳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네. 네. 그런데 무조건적 사랑은 말도 안 돼. 말 안 듣는 놈은 어떻게? 벌 주고 죽여버려야지. 네. 그것이 옳아. 이 두 사상의 대결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무조건적 생각과 조건적 사고방식의 이 대결이야. 이것이 싸움이야. 근데 이제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맨날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 그래서 내 자식도 결국 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미워.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내 아들이 뭐요? 아니요. 이렇게 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다 이거죠. 당신 내 말 안 들어? 그럼 우리 이혼해. 이런 거. 거기서 여러분 유전자 다 꺼져 안 꺼져? 그래서 관계를 끊자고 하는 쪽도 유전자 꺼지고 끊기는 쪽도 유전자 다 죽음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죽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죽음을 없애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요? 각자의 마음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자리를 잡으면 죽음은 없어진다. 그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 죽음이 없어진 상태가 영생의 상태다. 안 죽는다. 죽어. 왜? 유전자 꺼질 일이 없어. 유전자만 안 꺼지고, 여러분, 생명이 계속 공급이 되면, 즉, 무조건적 사랑이 계속 공급이 되고, 영혼이 공급되면, 영혼이 뭐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완전히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때는 예수님이 드디어 다시 오시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죽었다가도 부활한 때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무조건적 사랑의 뜻을 내 마음속에 안고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 잔다라고 그래.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 사람은 다시 깨워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몸을 주고 그래서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이야, 그렇게 돼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꺼졌던 유전자들 다 켜질까 안 켜질까? 그거를 진짜 그렇다고 믿으면 켜져요. 이건요, 여러분, 믿는다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그게 그렇지 않더라도, 그게 거짓말이라도 그게 진짜라고 믿으면 살아있는 동안은 더 대박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안 그러면 죽은 후에 안 그러면 안 그런 거지, 뭐. 그러나, 야, 야. 죽은 후에 뭘 또 부활을 하고 뭘 영생이야. 이 지겨운 세상 막 끝나는 게 좋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은 그 자체가 뭐예요? 전망이야. 희망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건강 상태가 이 나이에 비해서 참 좋은데, 그 왜 그래요? 옛날에는 이런 믿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복잡한 세상, 힘든 세상, 골치 아픈 세상, 죽어도 괜찮고, 살아봐야 고생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산다면 유전자 켜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슨 날이 제일 싫게? 생일이 제일 싫어요. 그래서 생일 모았다 하면 뭐예요? 축하합니다라는 말이 별로 듣기 좋아, 좋잖아. 이제 죽을 날이 1년 더 가까웠다는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나의 생일을 맞이한다는 것이 하나도, 안 좋은 그런 느낌 하나도 없어졌어요. 왜? 한 해, 세월이 지나, 갈수록 이러한 깊은 진리에 대한 나의 이해심이 더 깊어져. 그러니까 강의를 해도 작년 강의보다 올해 강의가 다르고 또 내년이 되면 내년에도 또 다를 거야. 점점 더 차원이 높아지고 성숙하고 그럴수록 내 자신이 기뻐지고 그래서 요즘은 생일이 있다 보면 자 이제 내가 77년째를 사는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내가 더 어떤 더 깊은 진리를 더 깨달아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더 쉽게 그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유전자가 켜져서 저는 병 낫는 사람 보는 게 제일 즐거워. 여러분, 옛날에는 별로 안 즐거웠습니다. 누가 죽었다는 게
겉으로 슬픈 척은 했지만 속으로는 괜찮았어요. 누가 암 걸렸다 이제 이렇게 되면 옛날에는 무슨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야, 그 사람이 암 걸렸다고? 아이고, 다행이다. 누가 아니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재수라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확률적으로 생각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암 걸렸다면 내가 암 걸릴 확률이 조금 낮아졌어. 여러분,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예. 네. 어떻게 그러고 살았죠? 지금 돌이켜보면, 뭐 없이 사는 거요? 정신 없이 사는 거요.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철저히 나 중심적 생각이야.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자기중심적이니까 이 조건적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이기심이야. 이기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는 뭐의 지배를 받게 돼요? 욕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상대방이 중심이야. 예. 그러면 상대방 중심적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내 말 안 들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고 계속 사랑을 주겠다는 거죠. 이제 조건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틀린 거야.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 그렇죠? 그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이기심은 욕심이야. 그래서 이제 이기심 욕심에 지배를 당하면 그리고 이제 조건적 사랑은 뭐를 줘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벌을 줘요. 벌 주는 게 옳다. 온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죠? 자, 벌이라는 게, 형벌이라는 게 있으면 뭐가 생겨?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두려우면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 싫어도 좋은 척 해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위선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다 위선적인 존재가 돼 있대. 네. 위선. 위선 속에서 살고 있어.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고, 위선적.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시킨 대로 잘 하면 상 주고, 못하면 뭐요? 힘들게 해야 돼. 그래서 다 경쟁을 붙여. 그렇죠?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경쟁. 경쟁하면 승자가 나타나고 뭐예요? 패자가 나타나. 승자는 어떻게 돼? 교만해져. 폼 잡아. 그리고 교만해지면 반드시 그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면 패자를 향한 뭐가 생겨요? 멸시가 생깁니다. 그래서 패자는 멸시당하게
멸시당하는 패자는 뭐예요? 분노가 들 거라. 그렇죠? 이 세상 그대로예요, 아니에요?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 있냐?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어. 그것이 뿌리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 그래서 교만, 그 다음에 멸시 받으면 뭐예요? 이 패자들은 뭐예요? 질투. 그 다음 멸시하는 놈들은 뭐예요? 증오, 분노. 예. 네. 들끓어. 그렇죠. 근데 이 승자는 교만하지만은 항상 뭐예요? 불안해. 왜 불안해요? 네? 언제 나보다 노래 더 잘하는 놈이 나타날까? 언제 나보다 더 이쁘고, 그렇죠? 더 연기 잘하는 나타날까? 카페를 하나 이쁘게 차렸어요, 알았어. 장사가 잘 돼. 그러나 불안해. 언제 손님이 엉뚱한 데로 갈까? 옆에 누가 언제 또 더 이쁜 카페를 차릴 것인가? 다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 꺼질 일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다 꺼지면서 사니까 다 죽죠, 뭐.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꺼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 잘 아는 거예요. 네?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몽땅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뭐라 부르느냐? 스트레 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없는 그런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그 이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를 뭐예요? 인간을 사망이야. 그래서 우리는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왜? 생명이 있으면 죽는 게 아니라 죽었던 사람도 다시 뭐요? 살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 마음을 갈아치우면 죽어도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맞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예요. 예. 옛날에 뭐 영생 부활 아차 웃기고 있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뭐 영원히 산다고 왜? 뭐를 정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사망을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성경을 믿는다, 진리를 믿는다면 이런 속속들이 들어가서 야 진리의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막연하게 교회 잘 나가고 돈 잘 내고 뭐 십일조 많이 내고 뭐 봉사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잘 봐줘서 잘 산다더라 뭐 이런 거는 그런 게 둘이 뭉실하게 무선적으로 생각해 조건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런 거를 종교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펴서 어디를 찾아보세요. 종교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진리, 생명, 예, 네. 사랑. 그렇죠. 뉴스타트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랑,
진리, 생명.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죽이는 것을 뭐라 부르게? 사람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결국은 사망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거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죄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죄의 뿌리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고 이 조건적 사랑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의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의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인간의 조건적 사랑의 의의는 이거는 의의가 아닌 뭐게? 불이다. 이 말이야. 불이란 말은 뭐예요? 의의가 아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죄, 모든 불의가 죄라.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죄라. 죄라. 그래서 왜 죄냐? 이래서 죄다. 이 말입니다. 스트레스를 불러. 그래서 우리를 죽인다. 그래서 죄의 싹은 뭐라? 사망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즉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생명이라 영생이니라. 참 이렇게 이제 뉴스타트의 이 과학적 유전자 의학적 원칙을 적용해서 성경을 풀어가면요 기똥찹니다. 예, 이게 놀라운 얘기죠. 예, 예. 이게 그냥 좋은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건강에, 내 유전자에 그냥 영향력을 어떻게 막 강력하게 미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이야,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지금 이런 대박을 지금 터뜨려서 내가 뭐 때문에 암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이 바로 대박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러면 그 부정적이던 암이 뭐요? 아, 야, 고맙다. 야, 내 췌장에 있는 암아, 위에 암아, 내 난소 암아, 예? 네? 아, 내 유방 암아, 고맙다. 내 배 암아, 얼마나 고마워요. 암 걸려도 여기 안, 선택 안 하는 사람 세벨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선택했다는 것은 결국 누가 성공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 네. 와서 이, 아, 암 걸린 게 하나도 손해보는 게 아니구나. 이거야말로 진짜 대박이고. 정말 암 걸려가지고 여러분
소위 영생이 부활과 영생이 보장되게 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친다는 말은 여러분의 지금 이 입장에서 다시 재해석을 하면요. 암 안 걸렸을 때보다 암 걸리니까 뭐예요? 은혜가 더 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뭐 잘 알지도 못했던 부활 내가 믿지도 않았던 뭐예요? 영생이 내 것이라고 보장이 왜 보장이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 놓고 있습니다. 왜? 모든 이 죄의 책임, 이 사망의 책임을 누가 대신 져버렸으니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돼서 오셔가지고 자기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될 그 사망을 대신 뭐예요? 죽어 주시고 보장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믿으면 대박 터진 거고. 아이, 그건 안 믿을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 마음 아파요. 왜 그렇게 죽으려고 하느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끝내놨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맨 마지막 외침이 뭐예요? It is. 영어로 하면 It is finished. 다 끝냈다. 우리 한국말로는 다 이루었다. 내가 이루어야 될 것. 얘들이 죽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구원이라 그래. 그거를 죄로부터의 뭐예요? 죄로부터로 스트레스부터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줬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진리는 성경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그렇게 인간 대신 죄, 사망을 책임진 일이 없어요. 자, 이제 얼마나 무조건적 사랑의 가치가 있는지 아시겠죠? 예. 이거, 죽기 전에 이거는 꼭 뭐요? 알아야 될 거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이 참 선택받은 존재라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그렇죠? 예. 그 선택받은 존재로 나는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드디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입을 대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내가 너를 고쳐줄 수밖에 없어. 뉴 스타트로 가봐. 그래가지고, 벌써 1년 전에 오셔야 될 분이 조금 늦게 와가지고, 조금 고생을 더 하시지만, 늦고 안 늦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 앞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죽었어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 것이 생명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명 앞에서는 무슨 암은 안 낫고, 무슨 병은 안 낫고, 불치의 병이고, 희귀 병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만병통치입니다. 아시겠죠? 만병통치는 하나님에 속한 이야기지 인간에게 속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 조건적 사랑이 왜 죄며 죽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차이점을 모르고 여러분이 성경을 백날 봐도 결국은 조건적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하나님이 무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이 나오냐? 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 이제 그런 거를 무조건적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잖아. 내가 말 안 들어도 나를 사랑하는. 이제 그런 말에 이제 그 내용을 조건적 사랑으로 풀면 안 되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풀어가면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요것만 잠깐 살짝 건드리고 지나갑시다. 여러분, 조건적 두려움과 무조건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건적 두려움은 이제 벌 맞는구나. 큰일 났구나. 유전자 다 꺼지는 두려움이 조건적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인간적 두려움이고 이 세상적 두려움.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은 그런 뜻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 제 눈에는 우리 집 사람이 왜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제가 딱 그러니까 야 벌써 벌써 참 만난지도 오래됐네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왔다고. 참가자로 왔어요.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유전자가 뭐예요? 팍! 켜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강의한다고 혼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그런 거를 전라도 사람들이 뭐 전라도 사람 아니라도 경상도 사람도 그런 말을 씁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이쁘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니지. 겁나게 이쁘네. 겁나게 이쁘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는 무섭다는 말을, 이제, 와, 이제 진짜 무서운 걸 afraid, fear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무서움이 있습니다. awesome, 와, 이야, 막 나를 뭐요? 압도할 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뭐요? 내 유전자가 막 뭐 켜지는데 주체할 수가?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 예. 네. 그래서 이 진짜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새롭게 알고 그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풀어 나가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깨달을수록 뭐예요? 유전자가 자꾸 켜지는 거예요. 그럼, 예. 그래서, 와. 여러분, 이제,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쉬운 말로, 너무너무 좋다. 이런 게. 엄마, 너무너무너무 주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쪽편은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좋은 뜻에도 유전자를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 이 나쁜 뜻도 뭐예요?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다. 꺼버릴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힘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것은 이 뇌파나 생체 전자파는 무선적 에너지지만 물리적 에너지이지만 이런 에너지는 진선미 속에 있는 사랑 속에 있는 이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라 무슨 에너지라고 부른다?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뭐예요? 지배한다. 크,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현대의학이 요것만이라도 받아들이면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영적 에너지가 내 몸에 흐르고 있는 이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라는 건 현대의학도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생체 전자파가 흐르지 않으면 사람은 뭐예요? 유전자는 꼼짝도 못해서 죽어버리니까. 그러나 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될 것이냐 베타파가 될 것이냐 이것은 다 뭐가 지배하는 영적 에너지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뜻 이 좋은 영을 무슨 영이라고 부른다? 성령이라고 부른다. 사망하게 하는 영을 뭐예요? 악령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하면 성령은 무엇이다? 정신이다. 정한. 정한 뭐예요? 신. 예, 정신은 신입니다. 신. 그 이 정신의 반대 이쪽 악령은 뭐라? 잡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잡신이 들어와서 잡념을 줘. 내가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잡념 없이 푹 잤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도 자꾸 쳐들어와. 나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내 유전자 끌려고. 잠 못 자게 해서 내 면역력이 강화되지 뭐요?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잡신을 거부해야 된다. 거부한다는 말은 잡신을
거부한다는 말은 거부하는 방법은 무엇을 선택한다? 성령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성령을 선택하는 행위를 뭐라 부른다? 기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뭐예요? 철저히 의학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영적 의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 의학 학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나 현대의학은 영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학 속에 영적인 부분을 받아들이기를 뭐요 거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결국 악령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왜? 그래서 내가 두 손을 놓고 뭐 두 손 아무것도 돼. 기도는 아무런 형식이 없고 기도의 본질은 결국 마음이니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다는 것은 내가 잡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마음을 모으겠다는 행위의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하지 그것을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기도할 때 잡념들이 뭐예요? 더 날뛸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잡념이 날뛰고 해도 어떡하라고? 죽치고 있으라. 그러면 아하, 악령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자식은 못 말리겠네.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는 얘는 나를 분명히 선택하는 증거를 보여줬다. 그래서 잡념을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한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그런 질병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어젯밤에 그 간증을 여러분이 보셨는데 그 신미정 씨 그분은 참 병도 많았어요. 관절염, 그 다음에 궤양성 대장염, 대장 용종, 임파암, 그 뭐 암, 뭐 병이 한꺼번에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 좋아져 버렸습니다. 지금 아주 건강. 해 좋습니다. 자, 지금 아마 완전히 나은 지 이제 지금 한 4년째인가? 그래요. 그래서 가끔 와서 또 이제 직접 간증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그분이 가진 병 중에 궤양성 대장염, 그 다음에 관절염, 이런 병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불러요.
자가 면역성 질병. 자가 면역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의 면역세포, 여러분 몸 안에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면역세포가 바로 T세포입니다. T세포는 여러분 사진에서 맨날 보신 거예요. 이 T세포가 변합니다. T세포가 변하는데, 어떤 T세포의 본질은 뭐냐고 하면, 내 건강을 파괴하려고 하는 암세포,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괴하는, 그런 파괴하는,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하도록 유전자에 입력이 되어 있어. 그런데 유전자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입력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건 창조주예요.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또는 암 환자가 돼도 뭐예요? 치유가 되도록 그렇게 해놨다. 내가 불면증에 걸려도 불면증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놓으셨다. 자,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 응? 죄가 들어왔어. 유전자를,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니까 뭐가 변해? 뜻이 변해서, 그래서 내 T세포를, T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이 T세포가 고약한 T세포가 돼. 내 몸에 병을 일으키는 T세포가 돼. 그래서 내 T세포가 이 뜻에 의하여 변질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해. 관절을 공격하면 관절염이 되고, 그래서 나를 공격할 때 무엇으로 공격하냐면 염증을 일으켜서 공격을 해. 그래서 내 T세포가 내 신장을 공격하면 신장염이 되고, 그러니까 본인의 자기의 T 면역 세포가 자기를 공격해서 생기는 병을 자가 면역병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병에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뇌를 공격해서 운동신경만 골라가지고 공격해. 예. 공격하면, 감각신경은 다 살아서 감각은 잘하는데, 운동신경만 자꾸 파괴가 되니까, 감각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운동, 근육이 점점 마비가 돼. 그런 병. 그런 병을 루게릭 병이라고 그러죠. 근데 운동신경은 멀쩡한데, 감각신경을 T세포가 염증을 일으켜서 파괴를 시켜서 감각이 둔해지는 그런 다발성 신경염이라는 병도 있고, 하여튼 이 변질된 T세포가 어디를 어떻게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병 종류가 무수합니다. 그래서 나의 피부를 공격하면, 그것이 이제 소위 건선이라는 병이 될 수도, 막 피부 아래에서 막 T세포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피부 그 표면은 괜찮은데 아래층에서 막 염증이 일어나니까 표면의 색깔도 변하고 피부세포가 자꾸 죽어서 막 떨어져 나가고, 그 비늘같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막 가려워서 막 죽겠는 참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그런 피부염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눈물샘을 공격하면 눈에 눈물이 말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구 건조증이라고 불러. 침샘을 공격하면 입안이 말라. 구강 건조증.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손해를 공격하면 이제 손해를 구성하는 손해 세포들이 자꾸 조금씩 죽어가서 손해가 뭐예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을 그런 현상을 손해 위축증. 그다음에 뭐 재밌다기 보기는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우리 뇌 세포에서 도파민을 생산하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뇌 세포도 다 전공 과목이 있어요. 어떤 뇌 세포는 엔돌핀 전공, 어떤 뇌 세포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 전공. 근데 이제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여러분이 엔돌핀은 잘 알고 계시죠? 엔돌핀은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야. 아, 그냥 좋은 거. 근데 이제 도파민은 이거는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뿅 가게 하는 거. 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도파민 굉장히 나왔었고 슛! 골이! 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펄쩍펄쩍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어. 그게 이제 도파민이 생산.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생산이 되면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어쩔 줄 모를 만큼 좋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계속 좋으면 덩실덩실 모두 나와. 얼씨고 절씨고 이제 춤도 추고 예.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주는 물질이 도파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술가들이 이 도파민을 좋아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수미가 그 노래를 불어 예술의 전당에서 여러분 제일 기분 좋은 사람이 누군지 누구게? 조수미 자신이야. 그게 예술가들의 특징. 예술가들은 이거 하면서 뭐요? 자기가 제일 좋아. 그 기분으로 예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을 그려도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게 보여. 남의 눈에는 뭐예요? 안 보이지만 저거를 그게 표현이 끝내주게 된 거야. 그럼 뭐예요? 지가 그려놓고 지가 그래서 예술은 돈이 안 벌려도 뭐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행복감, 도파민이 주는 행복감은 무지무지해요. 그래서 도박이나 이런 중독증도 도파민 때문에 걸립니다. 아시겠죠? 맨날 아무 재미도 없고, 여러분 지금, 맨날 매일매일 똑같은 일, 그렇죠? 얼마나 지겨워, 인생이. 그러다가 친구 따라 어떻게 강원랜드에 갔다가 뭐예요? 우와, 대박이 터졌어. 세상에 30년 인생에 뭐예요? 도파민이 처음 나왔어. 왜?
어릴 때 집에 살 때는 맨날 수주정꾼 아버지가 집에 돌아서 엄마를 때리고 고함을 지르고 해서 유전자 다 꺼지면서 살아가지고 도파민이 나오는 그런 행복감을 느껴본 일이 없어. 그러다가 막 도박장에 가가지고 막. 그러면요,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서 그 강원랜드에서 그 맛봤던 뭐요? 그 도파민 맛에 취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돈만 생기면 뭐요? 강원랜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터진 대박이 안 터지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뭐요? 빚을 내서라도 간대니. 그래가지고 배가 망했어. 그래서 이제 가끔 대박은 아니지만 중박 소박이 가끔 터져. 네, 여러분. 그래서 그 도파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나오면 쾌감도 느끼지만 이 사람이 도파민이 잘 나오면 부드러워요. 마음이 부드럽고 이 행동도 뭐예요? 아, 부드러워요. 도파민이 안 나오는 사람, 도파민 유전자 꺼진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예술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뭐 축구 경기장에 가서 그런 것도 뭐예요? 거리가 멀어. 어떤 사람이요? 이제 이렇게 사는. 뭐야 이게? 어?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이게 어지러워 있고. 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뭐예요? 규격이 탁. 이런 사람들은 평생 도파민 나올 일이 없어.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T세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도파민을 생산해낼 필요가 없이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T세포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고 맨날 막 딱딱딱딱딱 이렇게 할 때마다 뭐요? T세포가 변해가지고 도파민을 생산해내는 세포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파괴시킨다. 그래서 도파민 생산량이 점점 떨어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이니까. 좀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그쪽을 선택을 안 하고, 맨날 뭐요? 딸라라, 딸라라! 뭐 하는 거야? 뭐 이것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돈 많은 사람들, 뭐, 이렇게 갑질하기로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자꾸 그 갑질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도파민 안 나오는 사람이 돼요. 도파민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표정이 딱 굳어져 버립니다. 웃을 수가 없어. 웃으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 딴에는 뭐야 웃는다고 하는데 옆 사람이 보면 아직도 웃으세요. 웃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변질이 돼요. 그런 환자를 파킨슨 병이라 그래요. 파킨슨. 표정 쫙 굳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뻣뻣해져.
도파민은 뭐예요? 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네? 도파민은 막 이야 이런 거 못하는 사람.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기어 올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무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뻣뻣해져 가지고 예. 이 동작이 부드러운 게 하나도 없어지면 도파민이 잘 나오면 싹 걸어도 이렇게 부드럽게 그럴 수 있는데 도파민이 안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 이런 병을 파킨슨스 병. 예.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니까 유전자가 뭐에 반응해? 뜻에 반응해요. 자꾸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 그 여기. 그 이쁜 아가씨가 그 강의들을 잘 안 오는 것 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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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유진이에요. 방 안에서 강의를 잘 듣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러면 여러분 무슨 뜻을 마음에 품었기에 어떤 뜻을 품었기에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변할까? T세포가 하나님이 T세포를 내 T세포를 본래 만들었을 때는 나를 살리려고 만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내 T세포가 어떻게 나를 죽이려는 T세포로 변질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영의 장난일까? 악령의 장난일까? 악령이 무슨 생각을 무슨 뜻을 넣었을까? 이제 이래서 이런 자가면역성 질병은 내가 너무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그런데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 예,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 예, 네, 이 악령이 죽어버려. 그렇죠. 죽고 싶은 생각을 넣었죠. 여러분 아주 착한 여자가 시집을 가서 이제 시집 살이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이거는 너무너무 나빠.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너무 착해가지고 맨날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가 맨날 가르치기를 시어머니가 아무리 미워도 남편한테 바가지 긁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소연할 때도 없어. 엄마한테도 전화하면 엄마가 출가 외인이다.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위로 받을 때도 없고 그러면 죽을 맛이 아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 바에는 뭐요?
죽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뜻을 자꾸 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은 이제 내성적이고 착하고 이제 싸우기 싫어하고 뭐 그렇게 싸워가지고 뭐 책임을 벗기보다는 또 남 탓을 하기보다는 그래 내 탓으로 하자 이런 되게 아주 착한 사람들이 이런 병에 그리고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관련 사람이. 그래서 저도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동생은 아주 어릴 때부터 뭐 괜히 뭐요 싸움도 잘하고 저는 싸움을 못해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남의 애들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웃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뭐 애 좀 잘 키우라 캐싸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그 전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너무 싫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저렇게 우리 매개 살리러 고생하는데 이놈의 자식이 또 남의 애 때려가지고 그것도 남의 집 유리창 깨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제가 이제 우리 동생을 뭐요 좀 때려. 때리면 이 자식이 어머니가 나갔다 오면 형이 자기 때렸다고 또 고자질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럼 우리 어머니가 물어 왜 때렸냐? 그 나는 바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바른 말 하면 뭐요? 우리 어머니가 또 동생 또 때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착한 사람들이 좀 여성스럽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꾸 남의 잘못도 다 뭐예요? 내가 뒤집어 쓰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산다는 게 힘들어. 어릴 때부터라도. 그럼 막, 이러면, 자꾸 저 속에서 죽고 싶지. 죽고 싶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걸리는 병이고, 또, 성격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막, 이 무릎 관절이 아프고, 막, 발목이 붓고, 막. 근데 이제, 뉴 스타트 하고부터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미국에 있는 애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막, 또 힘든 문제가 생기고, 잠도 잘 못 자고, 이제 그러면 또 약간 이제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의외로 아주 활달하고, 외향적인 사람이 이런 자가 면역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뭐 자기 하는 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원인을 이제 잘 아시면, 여러분 그 어저께 여기 나와서 주책 제일 많이 떨던 키 큰 남자 아세요? 예. 저는 본래부터 주책인 줄 알았더니 강의 들은 대로 뭐요? 오케이. 그러면 주책을 한번 들어보겠다.
야, 박수 보내야 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 자가 면역병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이런 자기를 너무 뭐요 가두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 좀 더 밖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특히 자가 면역병 암 환자들이 다 착해요. 그래서 이 자기 표현을 너무 뭐요 억제하는 경향이 많으신 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춤도 뭐요 주고 산에 가서 야호도 해보고, 예. 그다음 제일 좋은 게 뭐요 노래 불러야 돼 노래. 예.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자가 면역병이 확 좋아진 게 뭐냐면 막 힘든 일이 많았어요. 너무 너무 고생스러운 일도 많았고 마음 아픈 일 많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성경책을 들고 산으로 가서 그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힘든 일이 많았어.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이제 말을 쭉 써놓은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은 주로 시고 그게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그 시편이 성경에 있는 거 보면. 인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노래를 불러라 하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제가 그 시편을 들고 큰 소리로 읽었어요. 산속에서.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열받으면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도 했다. 뭐 하는 겁니까, 뭐?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되라고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는 폼 잡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처럼 되라? 어린 아이처럼. 어린 아이가 우리 아빠만큼 나를 사랑하는 아빠는 없다. 그럴 때는 아빠의 사랑을 믿으면 어린 아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빠한테 대들 수도 있어요. 왜? 대들어도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할 거고 우리 아빠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서 자기한테 대드는지를 충분히 이해한다. 이 새끼가 왜 이렇게, 내가 아빠한테 대더러 이런 아빠는 아니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런, 정말 가까운 사이죠. 그렇죠? 이 얘기를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잘못 들으면, 이렇게 여러분이 나가서 나쁜 소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장구 박사는 있잖아. 하나님한테 사태질 했던데. 그것은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악령이 작용했을 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와 악령이 역사할 때가 똑같은 말인데 뜻이 뭐예요? 뜻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제일 뜻이 고약한 뜻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사랑으로 했을 때하고 뭐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이쪽은 저주야. 아시겠죠? 똑같은 말이지만 뜻은 글자로 써진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
그래서 성경은 글자로 써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쓴 뜻이라는 글자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조건적 두려움, 무조건적 두려움은 뜻이 다르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 나려면, 저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스트레스에 익숙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체념 상태.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데도, 뭐,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 속에서는, 그래도 힘든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돼?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어떻게 풀어야 돼?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탁 들어오면, 예. 그래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아, 참 착한 천주교인, 여자 천주교인인데, 예. 아주 나쁜 시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한테 잘해주려고 애를 써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가지고, 땀때기로 팍! 들어. 근데 그 순간이 시어머니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말을 못하게 돼. 그러니까 비밀은 보장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근데 하나님은 알아 몰라? 알아.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벌 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벌 받아 마땅한 짓을 했다고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곧 벌 줄 거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 쫙 온 거야. 왜? 벌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벌이 와.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벌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 자기는 벌 받아서 뭐요? 싸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겠어요? 이 얘기가 상당히 긴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 말씀을 보여줬어. 오직 너희는 뭐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은 무엇을 모르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스러움이야. 우린 자꾸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벌 준다고 생각. 이거를 제가 보여줬어. 보여줬던 이분이 뭐예요? 어머! 악한 자에게도 인자스러워. 그러더니,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자기가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벌 줘서 지금 관절염. 그래서 미국에 그 돈이 많아. 온 최고 병원들을 다 돌아다녀도 치료하는데 무슨 치료밖에 못해? 면역 억제제입니다. 왜?
T세포가 변질이 돼서 이 T세포가 병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T세포를 죽이는 게 면역억제제. 그래서 스테로이드 같은 이런 면역억제제. 그거는 낫는다는 걸 보장할 수가 없죠. 아무리 T세포 죽여봐야 T세포는 몸에서 자꾸 만들어. 그런데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 뜻에 반응해. 이 뜻이 안 바뀌면 T세포 유전자가 정상화될 수가 없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기처럼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뭐예요? 인자로우신 분이니까. 그렇다면 이게 벌 받은 게 아니잖냐. 놀랬어. 번쩍했어. 그게 아니네. 내 생각이 뭐요? 틀렸네. 여기서부터 낫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래서 표정이 갑자기 확 밝아지면서 눈이 반짝하면서 저를 쳐다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거. 그거를 발견하면 켜진다니까. 그럼 여기다가 조금만 더 뭐예요? 더 강력하게 무조건적 사랑이 표현된 말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가면 예수님 마지막 만찬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가룟 유다가 와 있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예요? 배반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야,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하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떡은 내 몸이다 하고 다. 그런데 그거를 누구에게도 줘? 가룟 유다한테도 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따로서 줘요. 그래서 그 포도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이 포도주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거를 상징하는 거니까. 상징하다. 용서의 피다. 그래놓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희가 이 잔을, 너희가 다 그때 제가 예수님이랬으면 다 안 합니다. 다라는 말 빼버려. 너희가 이 잔을 마셔라. 가룟 유다, 너는 빠져. 너는 마실 자격이 없어.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조건적. 예수님은 무조건적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딱 설명을 해주니까 하고 우는 거야. 이 아가씨가. 왜? 그 조건적 두려움에 어로부터 뭐요? 해봐. 가룟 유다에게도 용서의 피를 주시기 위하여 너희가 이 잔을 다. 막 엉엉 우는 거야. 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내 내면에서 감동이 있으면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왜 울지? 근데 울음이 나와요. 그게 내 내면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유전자가, 눈물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탁 켜져. 아, 감동. 도파민과 함께. 감동.
그런 걸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다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강의 들으신 분 처음이야. 아시겠죠? 이 자리에 앉아서 들으면 잡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뿅 갈 수밖에 없는 자리. 그래서요, 이번에 유전자가, T세포 유전자가 확 회복되는 거예요. 더 이상 관절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T세포가 정상화되고, 그렇죠, 그렇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야 돼. 예? 생명이 들어와서 유전, 변질된 T세포를 정상화시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관절에 염증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관절이 재생돼서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그런데 이제 이 시어머니는 이제 어떤 간병사를 만났냐면 며느리가 이제 간병하다가 며느리가 관절염 걸려서 치료받아야 되니까 이 간병사 아주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맨날 얻어맞는 거야. 며느리한테는 뺨때가 한 대밖에 안 맞았지만 이 간병사는 맨날 좀 바로 앉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할게? 자기가 그 착한 며느리를 하도 그렇게 나쁘게 구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나쁜 간병사를 보내줘서 나를 벌 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해요. 큰일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술쟁이에다가 이게 뭐예요? 사람들 벌 주는, 그래서 옛날부터 천벌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벌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이거 사단의 거짓말이다, 이 말. 조건적 사랑을 붙들이게 하려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 이 며느리가 가가지고, 어머니. 이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가 맨날 맞고 사는 줄도 몰랐어. 근데, 어머니, 이제는 제가 다 낳았으니까. 그리고 어머니도 제가 한 뉴 스타트 하면 낳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간병이 없어도 됩니다. 제가 간병해 드리죠. 시어머니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뭐 감동 받아서 안 받아서 내가 그렇게 구박한 며느리 다시는 내 얼굴도 안 볼 줄 알았는데 다 나와가지고 왔어. 자기가 간병하겠다. 우는 거야. 사랑에 감동했어. 뉴스타트에서 배워온 뭐요? 무조건적 사랑에 감동. 그래서 시어머니도 어떻게? 그때 이제 강의, 예, 비디오로 강의를 듣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도 다 났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생명, 무조건적 사랑. 자, 이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다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뭐요?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외칩시다. 생명이 있다라고 외칩시다. 세 번을 외칩시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화이팅! 네.